우리 가족의 생활이 편리해집니다. 여보, 주민세 보조서가 나왔네요. 오늘 은행 가서 내야 되는 걸? 아유, 당신도 참. 위택스로 내면 되죠. 자, 봐요. 위택스? 은행에 가지 않아도 세금 납부를 모바일 위택스로 간편하게. 웬 미역국이야? 고모 딸 얼마 전에 아기 낳았잖아요. 그래서 좀 갖다 주려고요. 요즘 출생신고만 하면 출산수당에 양육수당, 전기료 감면 등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신청되는데 가서 좀 알려줘요.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요? 벌써 신청했죠. 임신에서 출산, 육아까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혜택을 한 번에. 아빠 굿모닝! 우리 딸, 내 취업 준비 잘하고 있니? 아 그럼요. 클린아이 잡플러스에 들어가니까 지방 공공기관 채용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려고요. 우리 딸 파이팅! 아,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지방 공공기관 통합 채용 정보 포털로 보다 투명한 구직 정보를 얻고 온라인 공문 처리 창구 문서 24를 통하면 관공서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언제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죠.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으로 도로명 주소 확인은 물론 새 주소 할당과 관리까지. 힘들게 오가지 않아도 내 집안에서 간편하게 국민의 시간을 절약해드립니다. 공무원의 행정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 시도 세월을 올려주세요. 시도의 자치행정, 보건위생 등 22개의 업무와 시군구의 농업환경 등 23개의 업무를 종이 서류 없이 수행하는 시도 세월 정보 시스템.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간 행정 업무와 문서 작성, 보고, 전자결제 등을 지원하는 온 나라 문서 시스템. 그리고 지방세, 세외수입, 재정정보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편의가 향상됩니다.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정부와 전문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.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정부의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.